지난주 8박 9일간의 봉사활동을 떠난 이효리 씨가 이디오피아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했는데요. 사랑을 나누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탤런트 조민기의 권유로 이효리는 8박 9일간의 이디오피아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요.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의 수수한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이디오피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온 이효리의 모습들을 공개했는데요. 현지 아이들과 서로 머리를 닿아주며 즐거워하는 모습, 온몸에 진흙을 묻혀가며 집을 짓는 모습, 무거운 땔감을 나르는 모습, 그리고 현지 아이들과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 등 이효리의 꾸밈없는 모습들이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현지에서는 물이 부족해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효리는 화장은커녕 봉사활동만 했다고 하는데요. 이디오피아 현지에 잘 적응해 즐거운 모습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이효리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기존에 봐온 이효리 씨의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인데요.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이효리 씨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녀의 모습이 두 배는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